자, 알고리즘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버깅 표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디버깅 표는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디버깅 표에는 이제 순서도에서 나오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 순서도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수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적하는 거가 바로 이 디버깅 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버깅 표를 작성하려면, 자, 디버깅 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면서 작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일단 디버깅 표는 2차원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2차원 테이블로. 그래서 디버깅 표의 그 열, 세로는 어떤 게 되냐면, 변수, 값이 배정되는 변수나, 아니면 참, 거짓, yes, no, true, false를 따지는 이런 조건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변수 이름 또는 조건 기환에서 값을 계산하는 부분, 조건 기환의 이제 수식 부분이 이 열에 들어가게 되고, 행은 각각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요각 앞에 말했던 변수나 조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추적하는, 이제 그래서 그 값을 써놓게 되는 게 바로 행입니다. 순서도 이제 이걸 잘 구분하기 위해서 순서도상에서 일련 번호를 써서 그 일련 번호에 해당되는 어떤 일련번에 해당되는 값, 그거에 의해서 변수 값이나 조건 기호 값이 바뀌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배열 변수가 만약 제공되면 배열 변수를 디버깅 표 안에 추적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초기 값으로 주어진 경우는 디버깅 표 앞부분에 별도로 배열 변수 초기 값들 이렇게 나열해서 계속 보면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자, 시간 흐름이 이제 점점 많은 행을 만들어줄 텐데, 중간에 이제 규칙을 발견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면 생략 기호를 쓸수 있습니다. 점점점점점. 그래서 1행, 2행, 3행까지 하다가, 아, 4행부터 한 19행까지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점점점점점 쓰고요. 맨 마지막 행만 본인이 유추한 걸 가지고, 생각한 걸 가지고 이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도에서 변수의 초기 값을 구하는 초기값을 할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복 구조에 보면은 어떤 변수가 계속 반복돼서 세팅이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 디버깅 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디버깅 표의 작성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철수가 이번 기말 시험에서 10개의 과목의 시험을 치렀대요. 그래서 이제 이 10개 과목의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90점 이상으로 잘본 과목이 몇 개인지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성적은 배열 A에 다음과 같이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죠. A1번부터 A10번까지. 그래서 A1번은 첫 번째 과목, A는 두 번째 과목, A10은 열 번째 과목.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70점, 95점, 100점, 85점, 65점 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순서도를 만들어야겠죠. 자, 순서를 만들 때는 밑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에다가는 전체적인 과목의 점수의 합을 집어넣고요. count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낼때그 나누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count인데, 여기서는 10개 과목 전체가 다 정해져 있고, 다만 뭐가 관심이 있냐면 90점 이상인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90점 이상인 과목들만 세는 거가 바로 별도의 카운트라는 겁니다. 자, 썸이든 카운트든 0을 뒀죠. 자, n은 1부터,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볼까요? n은 n 플러스 1, n10보다 크냐? 크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이 배열 변수의 첨자 값을 이용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은 an, a라는 배열 변수의 1번부터 10번까지를 지목하는 데 쓰는 거죠. 자, 합을 구합니다. sum은 처음에 0이었죠. sum에다가 an 값을 집어넣죠. 자, n은 1부터 시작하니까, 처음은 0에다가 a1번을 집어넣죠. 만약에 집어넣었던 그 a1이 만약에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카운트 값을 늘리죠. 90점 이상인 것들을 몇개 있는지를 세는 변수가 바로 카운트죠. 자, 카운트는 플러스 1에서 또 다른 카운트가 되고요. 자, 만약에 90점보다 미만이다 그러면 카운트를 증가시키지 않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n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번 그 n이 11대까지
10보다 크면 끝내죠. 11대까지는 반복을 하죠. 자, 10보다 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 10개 다 했으니까 평균값을 구하죠. 앞에서 구했던 sum을 10으로 나누고요. 그렇게 되면 과목의 합계, 평균, 그 다음에 cnt, 카운트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까요? 90점보다 90점 이상인 값, 그 과목들이 몇 개인지를 쭉 센 게 바로 카운트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옆에 보시면 까만색 원번호 1, 2, 3, 4, 9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디보잉 표를 만들 때 어떤 값들이 넣어지는 위치를 확인하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n 값은 초기값 n equal 1 여기 2번에도 있고요. n은 n plus 1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같은 n이지만 2번에 의해서 n 값이 정해지는 건지 6번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번호를 썼습니다. 카운트도 마찬가지죠. 카운트가 초기값 0으로 들어간 건지 1번 아니면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이라는 요 처리기호 안에 있는 거 5번에 의해서 된 건지 이제 그런 것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색 원번호를 사용합니다. 자, 디버깅 표를 만들 때는 일단 배열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나열을 하죠. 문제에서 주어졌던 것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디버깅 표의 첫 번째 행, 제목이 나오죠. 실제로 순서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 sum, 그 다음에 an이 90보다 크거나 같으냐, 조건 기호 안에 들어있던 표현이죠. 그 다음에 count라는 변수, n이라는 변수, n이 10보다 크냐, 이것도 이제 조건 변수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average. 그 다음에 이 각각은, 까만색 원번호, 단계에서 어떤 값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계와 값, 이런 식으로 쌍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기값을 정했던 부분들은 1과 2에서 정했었죠. 순서를 잠깐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1과 2에서 sum count n이 001 정해졌죠. 여기 보면 이렇게 콤마가 나와 있는데 콤마를 하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같은 줄에 있을 때는 콤마를 하는데 다른 줄에 있으면 보통 빼기도 합니다. 뭐 여하튼 이 세 개의 변수 값이 초기화가 정해졌는데 sum하고 count는 1, n은 2에서 정해졌죠. 그래서 sum은 1에서는 0, 그 다음에 count 1에서 0, n은 2에서 1 이렇게 초기값에 할당하는 부분이 이 디버깅 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3에서 7이죠. 3에서 7에 되는 부분을 보시면 자. 네 번, 이 원번호 4에 해당되는 조건 a, n이 90보다 크거나 같으냐 자, n이 1일 때죠. 그래서 이제 a, n이 a1이죠. a1 70, 70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70이 90보다 크거나 같으냐 거짓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sum을 먼저 했죠. sum은 sum plus count, sum은 sum plus an 그랬기 때문에 70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원번호 3에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3에 의해서 A1 70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A1 이 70이 9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걸 체크하죠. 그래서 4번에서 false가 나왔죠. false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false가 나오면 카운트 값을 증가하지 않고 건너뛰죠. true일 때만 증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n을 증가시키죠. 원번호 6분의 1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n은 증가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n값이 10보다 크냐 그 7번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니까 다시 반복을 시작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 a2 값을 더하니까 165가 되고요. 그 A2 값이 90보다 크냐? 이제 95였죠. 95. 95 있으니까 70 더하기 95니까 165고 95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러니까 true가 되죠. 이 경우에는 카운트 값이 하나 늘어나죠. 카운트 값이 0에서 1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 N이 3일 때 하고 역시 N이 10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false에서 다시 반복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돼서 쭉 가서
A1부터 10까지 90과 비교를 하는데 추린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개 됐고요. 그때마다 카운트 값이 증가하죠. 1, 2, 3, 4, 5 이렇게 됐고, 그때그때마다 썸 값이 누적이 돼서 855까지 됐죠. n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되는데, 이때까지는 n이 10보다 크냐라고 해서 항상 false였죠. 그래서 반복이 됐던 거고요. 11이 딱 되는 순간 true가 돼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rue가 돼서 끝나게 되고, 이때 average 값 85.5 출력하게 되고, 그다음에 sum average count 값을 출력하게 되면 이 흐름도에 제대로 된 이제 디버깅 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자면 이렇죠. 디버깅 표는 순서도에 나와 있는 변수나 어떤 조건 기반에 있는 조건들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여기 단계에는 각 순서도에 그 각각의 심볼 기호마다 일련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걸 이제 단계 번호라고 한다고 하고 단계마다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추적을 하는 거죠. 밑으로 내려온 건 시간 순서죠. 시간 순서에서 마지막 끝나게 되면 이쪽에다가 하단에다가 그 값들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